최초! 와!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우! 와우! 와우! 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와우. 오늘 야. 저희가 이거를 사실 그동안 무료로 진행하다가 네. 무료로 했더니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 99%. 또 저희를 불편하게 했던 분들이 1%. 네. 그래서 1% 우리가 좀 정리하자. 그래서 유료로 그것도 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회당 2,000원으로 한 번 참여할 때 2,000원을 했더니 이렇게 정말 더 양질의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0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냉철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네. 참 그 출석이나 어디에 내가 참가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네. 내 몸이 가야 하는 건데 맞아요. 참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으로만 출석을 하고 계셨구나 맞아요, 맞아요.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더욱더 감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당연한 건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걸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35회 열심히 또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린 노래, 돌린 노래. 오, 종철. 우리 종철 씨가 개그맨 데뷔 25년 만에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호응해 주는 거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설레고 더 좋네요. 자, 인사하시죠. 네. 네. 욕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 욕 테라피스트. 여러분들 야채 팔고 있는 총각내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야, 이영, 야, 야, 좋습니다. 와우! 와우! 고맙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토요일 저녁이면 보통 MBC에서는 무한도전 할 시간인데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꼴통쇼를 찾아와 주신 네. 그래서 정말 더 감사한 우리 네. 꼴통 챌린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챌린저예요. 와우! 와우. 우! 우! 와. 자, 저희 또 꼴통쇼는요 주식회사 4시 33분 그리고 러쉬 그리고 준호 헤어에서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제작비로 스폰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네. 이렇게 또 제작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사실은 저희는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고 지금 꼴통쇼를 운영하고 3년째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업에서 저희를 위해서 또 만약에 또 저희를 후원해 주시면 그 돈은 다 저희 또 장학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또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 여러분들 입장료로 내신 돈도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만방국제학교에 네, 그쪽에 저희 또 장학사업의 기금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적립해서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이나 또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체 요즘 우리 회사 현금이 좀 남아돈다. 네. 아니면 새로운 좀 마케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아니면 이제 받았으니 이제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회사 있으시면 네.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얼굴들은 요즘 다 힘드신가 봐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좀 드릴까요? 네,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즉시 받으실 될 때까지 와우! 와우! 우! 우! 네. 자, 이제 135회 오늘 마스터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또 두 번째 네.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때 얘기는 너무 많이 못 들어가지고 못 들었죠.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저희가 초대를 좀 했는데 거기 또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서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또 모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네. 비행학교에 가셔서 네. 파이럿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오늘 135회
얼마 전에 몽고 대륙 2,500km를요 말을 타고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내서 곱비라는 영화의 제작자이자 또 감독이자 원래 곱비리였어요. 곱비리였는데 삐를 빼가지고 곱비가 됐어요. 아니 이를 빼가지고. 요즘은 좀 학원 다녀요? 학원 다녀요. 유머 스피치 하고 유머 스피치 하고 그 아재 개그로 요즘 완전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재 개그 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곱비의 제작자 청년 모험가 이동진 마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동진 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미남이다. 야 멋있어. 잘생겼어. 아니, 영화를 찍으면 다 이렇게 멋있어. 그러니까요. 와.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이동진님이 영화를 찍기 전에 원래 아시안 항공의 모델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자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 모험가 예비 파일럿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와 여성분들이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죠? 확실히 잘생긴 남자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맞아. 잘생긴 남자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좀? 그 저번에가 이제 몽골 횡단 마치자마자 이제 저희가 또 모셨었고 네.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벌써요? 네. 그래서 그때 몽골 영화가 개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어제 또 CGV에서 그 토크쇼를 하고 개봉을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토크쇼 3회는 누가 봤어요? 박현욱이라고 하는 박현욱이 누구예요? 사회를 보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 예. 아, 저희를 불렀어요. 이제. 정식 개봉된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개봉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예. 아 저희가 예. 그렇죠. 메인 자리는 이제 아, 메인 자리.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뱉은 말은 무조건 책임져요. 맞습니다. 예.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냥 전화만은 무조건 가요. 네. 할 일이 없어요. 저희 할 일이 없어요. 덕분에 CGV 구경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알아요. 영화 티켓 한 두 장 주면 행복한 거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행사는 왜 이제까지 개봉이 안 됐던 거예요? 영화가 1년 5개월 갔다 왔잖아요. 그 일단 인지도가 없었고요. 아. 저희 영화를 제가 전국에 있는 80개 배급사에 다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이제 제가 저희 자체적인 시사회도 했는데 관심을 일단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됐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그때 이제 관객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CGV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네. 우셨어요 영화를 보면. 아니 그 CGV 관계자가 네. 수많은 네. 영화를 봤을 텐데 곱비라는 영화를 보고 왜 울었을까요? 제작자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제 대장 형이 있습니다. 권재웅 형이라고 예. 저번에 같이 나왔던 그 형님이 그 말의 곱비를 보면서 이제 도전을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의 고삐를 풀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나 스스로 고삐를 못 풀면 인생의 도전조차 못한다. 스스로 네. 그러니까 스스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 고삐를 풀어야 된다. 이 말에 이제 어떤 고삐라는 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거든요. 환경이나 가족이나 뭐 나의 한계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게 바로 나의 선택이었구나. 아, 근데 그 해석 너무 멋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서부에 무슨 총잡이 이런 사람들이 말 타고 딱 들어온 다음에 왜 그 바 앞에 그 말을 딱 묶잖아요. 근데 그 묶을 때 보면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나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감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스스로 풀릴 정도의 그거거든요. 그쵸. 근데 말들이요 자기가 묶여 있는 줄 알고 절대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그죠? 예. 풀면 풀 수 있고 내가 놓으면 달릴 수 있는데 내 스스로 거길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 네, 맞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이동진 씨는 저희는 알지만 네. 또 청취자나 또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르니까 어떤 화려한 프로필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어디를 좀 다녀왔는지 네. 일단. 그 이제 제가 대학교 생활 때 도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재수였습니다. 재수가 가장 큰 이제 그걸 시작으로 이제 마라톤 풀코스
철인 3종 경기를 마치고 이제 해병대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5,800m를 등정하고요. 울진부터 독도까지 이제 릴레이로 240km를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222km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뉴욕에서 LA까지 6,000km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소림사를 시작으로 11개국을 이제 여행을 세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아니 소림사에 가서 그 얘기 좀 했어요. 소림사 쪽에 사람들이 진짜 소림사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아 진짜 소림사 가는 놈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제 25살 때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정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정저우. 정저우. 거기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니까 덩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버스를 타고 2시간 가니까 이제 완전 시골 버스터미널이에요. 근데 거기 내리니까 빨간색 버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니까 빡빡이 아저씨가 나왔어요. 사부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어로 궁푸 그러니까 궁푸? 궁푸 그래요. 궁푸? 궁푸! 그래서 타니까 이제 소림사 데리고 가셨어요. 진짜로? 한 달에 60만 원이면 누구나 무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림사를 중심으로 100개의 소림 권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와. 3,000명 있는 학교도 있고 뭐 10명 있는 학교도 있고 네. 이제 그래서 누구나 소림사 주변에 도장이 여러 도장이 있는 거예요. 소림 권법을 하고 있는 그 도장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동지 시간 학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예요? 거의 3,000명 정도 되는 규모. 초등부부터 이제 고등부까지 다 있는 학교였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소림사 가면 뭘 어떻게 배워요? 우리 그게 정말 궁금해. 거의 그 여기는 초중고 대치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 대신에 무술을 배우는 건데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훈련합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에 한 3, 4년 동안은 주먹 지르기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먹 지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벽에다 뭐 이렇게? 그냥 공중에 이제 품새처럼 태권도 품새처럼 그런 걸 배우고 이제 한 1년 정도는 공중제비만 합니다. 계속 공중제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 안 잡고 이제 계속 도는 거? 도는 거 근데 이제 한 1,000명이 동시에 돌아요. 야~ 친구들끼리 이제 뭐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열 바퀴 돌기 그러면 쉬고 있다가 또 돌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럼 걔들은 진짜 축구할 때도 우리가 소림 축구인가 그 영화 보면 계속 돌면서 걔 축구 정말 그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정말로 하고 7살짜리가 막 계속 돌면 그러면 왜 우리는 수련 이런잖아요 그럼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능력이 정말 향상된다는 걸 경험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제일 느꼈던 건 그 무술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매일 6시부터 방학이 없이 밤 9시까지 매일 훈련을 해요. 몇천 명이 동시에.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 위대함이 중국의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포기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고자가 되는 거고 계속 훈련은 돌아가요. 근데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많으면 이제 집에 돌아 근데 그 졸업을 하면 1% 정도 빼고는 다 집에 가서 새로 일을 시작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근데 1%만 뭐 국가대표나 무술 배우나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동진 마스터는 거기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 3주 정도 있다가 제가 공중제비를 곧잘 했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목으로 한번 떨어졌어요. 아이고. 꼬리뼈로 한번 또 떨어지면서 이제 일주일간 누워있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침을 맞았어요. 아니, 우리 영화 보면 거기서 막 부러지고 이러면 아니 이렇게 삐고 이래도 거기 그 뭐야 스승님이 오셔서 스승 같은 분들이 막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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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 맞춰주고 막 저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방에 가서 쉬라고 그 쉬다가 안 나와서 집에 와서 이제 오니까 어머니가 뭐 하냐고 여기서 침 맞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마치고 한 달 뒤에 영국으로 다시 출국해서 세계 여행을 이제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니 야. 소림에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포기했잖아요. 네 맞죠. 포기했을 때 그 마음은 내가 다른 거는 다 완주하고 다 도전해서 해냈는데 내가 창피하게 소림에 가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네, 그때는 사실 몇 년을 하겠다가 아니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소림사라는 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었고 직접 가보니까 아, 이런 데구나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3주 동안 잠은 어떻게 자고 음식은 또 어떻게 먹어요? 학생들은 이제 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그 콘도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좋습니다.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서 방을 쓰면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고 잘 때 또 자고. 새벽에 와서 막 깨워요? 아니면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수업을 안 가면은 이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오.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혹시 소림사 추천하세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 방학 때 외국 유럽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 방학, 네. 걔네들 방학 때 놀러 와요. 그 소림 무습 배우고. 네. 그래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두 달 정도 체험해보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저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그 애들이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소통도 되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학교에 체육시간이 없어지면서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늘어나고 요즘 아이들이 자꾸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만방국제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여러분들 운동선수는 사춘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땀이라는 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전문가분들은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비전문가라서 해석 못하겠지만 땀을 흘린다는 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첫 번째 훈련시키는 게 하늘 보는 거 훈련시키고요. 두 번째가 네. 운동하게 해요. 운동. 몸을 쓰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우리 자녀들한테 운동을 더욱더 많이 시키고 네. 교육부나 이런 곳에 우리가 다른 거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네이버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네이버를 이기겠다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은 진짜 파프리카로 눈을 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네이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 꼭 많이 하세요. 자, 네이버 이기지 마시고 네이버를 사용하세요.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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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왜 이동진 마스터는 왜 그렇게 자꾸 모험하는 겁니까? 저는 10대 때 사실 굉장히 소심하고 네. 제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왜냐면 자신감도 없고 네. 되게 이제 학교도 제가 빠른 생이라서 빨리 학교를 갔었는데 네. 네. 체구도 작고 또 이제 전학을 두 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 적응을 못해서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때 공부도 못했습니다. 대학에도 다 떨어졌어요. 제 고3 때. 그러면 궁금한 거는 우리 이동진 마스터는 네.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고 보세요?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고 보세요? 성격은 바뀌는데 성품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좋은 성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우리 아직 성품이 부족한 분들 위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성품이 많이 부족해서 좋은 선배를 따라가는 게 네.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질문 하나 제가 아까 네, 이어서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아까 내가 싫었다 그래서 네. 모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도전들은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간단한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국내 뭐 예를 들어서 도보 여행을 한번 네. 해본다든지 아니면 원래 좀 안 하던 곳을 한번 가서 뭐 사람들을 뭐 새롭게 만나본다든지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렇게 극한의 어떤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는 거라고 네. 여기서 일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이게 네. 정말 극적인 질문할 때 시간이 다 되는 게 참 저희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자 잠시 후 2부에 이동진 마스터는 왜 그렇게 극한의 도전을 하게 됐는지 네. 그 이유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